첫 단추부터 잘못 꿰다. 우와, 우와, 신기해, 신비스러워. 빵 터트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죠? 아, 좀 심심하다. 제목을 자기들도 잘못 찐걸 알고 있어, 내가 볼 땐.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 리뷰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리뷰에 앞서서 짧은 감상 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리퀄격인 작품입니다.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죠. 신비한 동물사전 원작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사실 사전처럼 돼 있어서 스토리라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전작들보다는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덤블도어의 비밀 그리고 그린델왈드의 범죄, 신비한 동물 사전 순으로 재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여러분들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뒤에서 좀 나올 것 같아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시리즈 전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괴리감이 있는데, 그 괴리감이 또한번 보였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장점으로는 감독의 연출이 좀 늘었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뒤에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색다르게 아쉬운 점 먼저 하고 좋은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리감입니다. 제가 신비한 동물사전 신동사 이야기를 할때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라이브에서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또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장르나 감독이 누군지, 배우가 누가 나오는지, 내용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원작이 있고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본단 말이죠. 영화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재미없으면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보러 가자. 재밌다고 하면은 좀 기대를 갖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달리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패 확률이 적은 거예요. 배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대중이나 아니면 영화를 가끔 보시는 분들, 극장을 한 1년에 10번 정도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걸 정보를 찾아본다기보다 광고를 통해서, 포스터를 통해서, 제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화를 많이 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포스터와 제목에 의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책을 잘안 보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책방 가면은 책 제목하고 표지를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은 고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책을 많이 좋아하시거나 책 고르는 방법을 터득하신 분들은 머릿말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뒤에 사람들의 평가를 읽는다든가, 중간 내용을 읽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것과 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포스터와 제목만 의존해서 영화를 고르시는 분들, 이분들은 자기가 생각한 제목에 대한 이미지와 내용이 완전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크고, 성공하게 되면은 기쁨도 두 배가 되는 거죠. 아, 역시 내가 본 안목이 있어. 자,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영화 제목이 신비한 동물사전이었기 때문이죠. 대중들이나 영화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신비한 동물사전을 상상한다면 아마 신비한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신비해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신비한 동물들이 주체가 되어 멋진 활약을 보여주는 실사판 포켓몬 같은 모습을 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마법 세계를 뛰어넘어서 동물들까지 활약을 하는. 그런데 신비한 동물사전 영화로 들어가 보면은 영화가 일단 신비하지가 않죠. 이걸 보면서 우와, 우와, 처음 보는 것들이야. 신비해, 신비스러워. 이런 느낌 안 들잖아요. 거기다가 동물들이 나오긴 하는데 활약이 굉장히 미미하죠. 리플러나 피켓 같은 경우는 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동물들은 거의 보조역, 배경역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연이 인간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배신당한 느낌이 듭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달랐어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제목은 해리포터의 뭐뭐뭐, 이런 식으로 주체가 해리포터라는 걸 알았고, 영화 속의 주체도 해리포터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배신감 같은 게 없어요. 신비한 동물사전과 해리포터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목이 뉴트 스캐맨더와 동물사전, 덤블도어 스토리, 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의 반응과는 좀 사뭇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작품의 제목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입니다. 역시나 주체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 이렇게 오해하실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인공 뉴트 스캐맨더가 좀 붕 떠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 시리즈에서 중요한 건 뉴트 스캐맨더인데 뉴트 스캐맨더가 왜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지 그것이 조금 불분명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왜 덤블도어 스토리 위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영화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비한 동물 사전 4, 5편이 나오게 된다면 뉴트 스캐맨더가 왜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없으면 여론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덤블도어의 동생이 뉴트 스캐맨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덤블도어의 비밀은 그린델왈드의 범죄에서 대부분 다 밝혀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2편의 제목이 덤블도어의 비밀이 되어야 되고 이번 편이 그린델왈드의 범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덤블도어의 비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2편 보셨으면.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가 시의성 있게 화합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하지만 제목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로고에서도 신비한 동물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다들 아시죠? 제목을 자기들도 잘못 찍은 걸 알고 있어, 내가 볼 땐. 이번 영화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신비한 동물들의 이야기보다는 덤블도어 이야기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또 배신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좋았던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거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데이빈 예이츠 감독의 연출이 좀 밋밋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산한 분위기와 정적인 움직임,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는 드라마는 대작 헐리우드 판타지 영화에는 혹은 자극적인 현대사회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데이빈 예이츠 감독은 소품적이거나 딥다크한 영화에 더 잘 어울려 보입니다. 그래서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를 볼 때 아, 좀 심심하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실력이 좀 늘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전작들보다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 하면은 맨 처음에 레스토랑에서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죠. 여기서 사실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막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싸울 수 있었는데 굉장히 조곤조곤 품격 있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거든요. 오히려 더 긴장감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우가 바뀐 것도 놀라웠고 영향을 끼쳤는데 주드로하고 매지 미켈슨이 어떤 연기 대결을 하는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배경을 전작들보다 활용을 더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스토랑 씬이 지나고 나서 뉴트 스캐맨더가 기린을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마법사들한테 몰리게 되는데 이 숲에서 벌어지는 액션, 그러니까 숲이 막 흔들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들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숲의 흔들림은 이 시리즈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팡이에서 뭐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뭐 장풍을 쏘지 않는 이상 그런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다. 그런 점에서 희소성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덤블도어와 크레덴스의 결투 장면,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싸우는 장면에서 보면은 배경이 바뀌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전작이 없던 것들이라서 상당히 새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단점 중에 하나가 좀 재미, 그러니까 개그 코드가 조금 하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하게 웃기는 장면들은 많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빵 터트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죠? 테세우스를 구하기 위해서 뉴트 스캐맨더가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가젠지, 겐지, 거민지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 허리 놀림 상당히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빈 예이츠 감독 영화를 보면은 숨쉴 구멍이 좀 적었다고나 할까요? 환기되는 역할이 제이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발동이 돼가지고 한번 쫙 리플레시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제가 장담하는데 데이빈 예이츠 작품 중에서 처음 빵 터진 작품이었어요. 아, 감독님한테 미안하네. 아, 근데 재미없는 걸 어떡해. 근데 정말 빵 터졌다. 또 마치 하이스트 무비처럼 뉴트, 테세우스, 랠리, 번티, 제이콥, 카마 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각각의 임무를 주어서 완수시키게 하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작들보다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확실히 명확해지다 보니까 보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저는 역시나 전작들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빗 예이츠 감독이 사실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 다 봤고 하루 전날 또 싹 몰아서 보고 갔는데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점점 대중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 5편이 계속 진행된다면 뭐 완성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에 흥행을 좀 봐야겠죠. 저는 5점 만점에 3점에서 3.5점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전작을 3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 준비되어 있고요, 이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선원들 감사합니다.